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똑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 간부들은 높은 상위 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위 등급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미 기자가 전투 중 입은 부상과 전쟁의 후유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위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올해 71살인 백봉선 씨가 보행기에 의지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트남 전 참전군인 출신인 백 씨는 201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몽롱해요, 정신이. 정신이 완전치 못해. 그냥 말도 잘 안 되고 걸음도 힘들고 걸음이 아주 힘들어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은 고도, 중등도, 경도. 상위 군인의 등급은 1급에서 7급으로 나뉩니다. 백 씨는 2003년 고엽제 중등도 상위 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7급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월 59만 원. 전립선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간병인을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아니 폐인이야 폐인. 쓸모가 없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백 씨와 같은 병실에 있는 윤우걸 씨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베트남에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2003년 뇌경색으로 한 차례 쓰러졌다 회복한 윤 씨는 지난해 3월 다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을 전혀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보고 오늘 우리 집사람 도움이 없이는 곱창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무등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그 고도 그쪽으로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등급이 없다는 말 듣고는 진짜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취재진은 왜 아무런 등급도 나오지 않은 것인지 보훈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다든지 뭐 마비가 됐다든지 뭐 심한 경우는 하반신 마비, 뭐 전신 마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전혀 보행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준은 그렇지만 뭐 선생님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여수에서 만난 임동훈 씨도.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뭐야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뿌리는 거 뭐야? 고엽제. 풀 죽여본다고. 이제 철수원 흘면서 불 질러본다고 살다가 그걸 이제 맞아버렸어요. 맞아갖고 심장병이 걸려버리는 이제. 하지만 상위 군인으로서 장애 등급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훈처는 2009년. 임 씨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인 것은 맞지만 장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임 씨가 여수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면 만성 신부전증에서 뇌경색, 고혈압까지 성한대가 거의 없습니다. 임 씨는 보훈처에 다시 등급을 신청해보려 했지만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광주 보훈병원으로 가는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이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병마에 시달려온 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월 18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전부입니다. 불행은 대물림됐습니다. 임 씨 아들 성주 씨도 군대에서 다쳐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훈련소 때 다쳤어요. 훈련소 때 다쳤는데 다쳤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아프다고. 신발끈을 허리 아프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몸이 안 숙여지거든요.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임 씨는 자대 배치 후 6개월 만에 육군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요추 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임 씨는 3개월 동안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2007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상위 등급까지 박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1969년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허연 씨. 귀국 후 피부병이 생겼고 71년에는 군인 시절 다친 손가락이 너무 아파 잘라냈습니다. 암 수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장암. 여기는 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위를 얼마큼 자르신 거예요? 통째로 다 자른 거죠. 허 씨의 차에는 약봉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약이 지겨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 끼에 아침에 한 17알, 점심에 한 15개, 저녁에 한 10개. 고엽제 고도 등급에 상위 등급 7급이었던 허 씨는 2013년 등급 상향 신청을 했다가 도리어 상위 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당뇨로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수치가 우리 규정에 있는 검사 수치에 미달돼서 상위 등급이 박탈되면서 허 씨의 부인은 의료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2010년 11월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다친 전역 군인들도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상군인 전역자 14명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도 6, 7급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두 명은 재심 끝에 겨우 7급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지만 그 충성에 대한 대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월남전에 저기 파병 보내겠다 하면은 가시겠어요? 아이고 안 가지. 이제는 안 가지. 또 죽으려고 안 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아들을 아 너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해라. 그러면 군대를 보내겠어요 제가요? 제정신이라면요? 이처럼 군에서 전투 중 다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상위 군인으로 판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훈처가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잣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상위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1급의 경우 간병비를 포함해서 매달 650여만 원을 수급합니다. 2급은 월 280여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보통 사람들과 달리 지금 보실 특별한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높은 장애 등급을 받아 국가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라면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는 가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군경회 전현직 간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상위 등급을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걸어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퍼팅으로 홀을 마감합니다. 걷는 모습이나 골프를 치는 자세에서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주말 골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이사인 김길수 씨입니다.
군에서 몸을 다쳤다는 그는 20년 넘게 매달 28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받은 상위 등급은 2급 103호.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대로라면 정상적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급, 3급 정도 되면 사실은 적응해요, 그거는. 적응해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런다던데 다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근 30년 넘게 보험병원에 재직했던 한 의사를 통해 김 씨의 상위 등급에 얽힌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취재진에게 20여 년 전 자신이 김 씨의 등급을 호의로 올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행정적으로 좀 봐줘야 될 사람이니까 좀 올려줘라. 급수를 좀 올려줘라.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럼 사표를 주면서? 사표를 써라 찾아, 거기서 찾아가지고 복부기 때문에 네. 장유착, 네. 유착 증세로 인해서 네. 그 복부 동통, 네. 통증, 그 다음에 설사 네. 등등 네. 그런데 이 그런 걸로 인하여 급수를 성형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썼습니다. 당초 상위 등급 6급이었던 김 씨는 이 의사의 도움으로 상위 등급을 2급까지 올렸습니다. 이 의사는 당시 보험병원장의 암묵적인 지시와 자신의 동의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별한 등급을 올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린 건 아닌 거죠? 아니, 원장의 지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병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아까 네. 원장들이 생각하는 거나 네. 그 의사들 잘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김 씨가 당초 상위 등급인 6급을 유지했다면 정부로부터 받았을 지원금은 월 110여만 원. 그러나 급수가 2급이 되면서 김 씨는 3배 가까운 280만 원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에게 이 의사의 폭로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박사 얘기가 그 김 이사님 상위 등급이 지금 2급 103호지 않습니까? 김길수 이사님 상위 등급이 그 정상적인 등급이 아니라는 얘기를 최 박사가 하던데. 글쎄, 그 최 박사가 그 미친놈이지. 예? 네. 아니, 그럼 지가 의사가 지가 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 무슨 뭐 지금 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자기한테 무슨 뭐 돈을 줬어. 아니면 무슨 뭐 짱을 했어 내가. 까지 본인이 허위로 올려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글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허위도 아니고. 글쎄 그거는 박사 얘기고.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내가 저거 하면 되는 거지. 글쎄 저를 한번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 글쎄 뭐 그런 것까지 뭐 저거 갖고는 없고요. 우리가 상용인들이야 한 급수 더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에? 네. 제심도 맞는 거고. 아, 됐습니다. 저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전화 끊습니다. 보험병원 의사였던 최 씨는 현재 상위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하게 급수를 올려줬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수억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 중 상당수는 상위 군경이거나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 등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골프를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은 현재 상위 군경회의 한 지역지부 간부입니다. 이 간부의 상위 등급은 3급 503호. 한쪽 다리가 무릎 관절에 근접해 상실돼 하퇴 의지, 즉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와 신경장애 등이 결합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나 다소 불편한 모습이긴 해도 무릎도 굽혀지고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확인 결과 이 간부가 받은 첫 상위 등급은 5급 26호. 한 다리가 무릎 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의족을 차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 상위 등급이 3급 503호 맞죠? 네.
그 상위 등급이 실제 그 받아야 될 상위 등급보다 너무 높게 돼 있다는 얘기가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잘못해서 법에 호소하고 그러면 됐지. 아니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보험실에서 물으면 되고. 아니 뭐 거기서 물으면 되지. 돈 없는 것에 도둑질 했냐고 물으면 이야기를 하겠어? 저를 좀 잠깐 만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만나라면 내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됐어 이제 끊을 거야. 김덕남 현 상위군경위 회장의 경우는 베트남전 전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참전 중 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1997년 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땐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966년 12월 30일 해병대 병장으로 제대했고 1965년경에 월남전에 참전해 투이오와 전투에서 총상으로 복부를 다쳐 명예 제대했다. 16년이 지난 2013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포격으로 양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베트콩의 포탄 공격을 받고 양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필리핀 클라크 공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그해 6월 진해병원으로 후송됐다. 2년 뒤인 올 4월 인터뷰에서는 포탄 공격으로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6년 5월 투이오와 작전에서 매복 중 베트콩의 포탄 공격으로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회장의 신체 검사표나 병상일지에는 가슴이나 복부, 다리 등의 총상이나 파편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김 회장은 도대체 전투 중 어디를 다친 것일까? 김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상일지를 제가 꼼꼼히 다 훑어봤는데 총상 공격으로 치료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던데요. 전환반응에 필리핀 클라크 공군병원까지 후송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없으시나요? 클라크 공군기지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여기에 해명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자네는 자네를 보육부도 없고 내가 검찰이나 법원에는 할 수 있는 거 다 냈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쓸데 그걸로 끝내. 김 회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본인의 전공상 확인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해병원에서 제대하셨죠? 네. 당연히 받았죠. 네, 나오라고. 진해병원은 진해병원밖에 안 가. 네. 해병대는 진해병원에는 안 가. 네. 알았습니까? 내가 해군 진해병원 오병동에서 이번 치료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저도 그 기록을 거기서 6, 7개월 입원했다가 예. 거기서 제대로 했어. 서울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적 없어요? 서울병원 간 사실이 없어. 네. 아, 서울병원에 있어요. 아, 요것이 서울병원에서? 그러니까 제대 당시 소속이 서울병원. 그럼 잘못된 거지. 아, 이거, 이 문서가 잘못된 거지. 이거, 여기를 잘못 쓴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요걸 보고는 서울 근데 이제 이 서류를 공부를 해서 해병대에서 이제 전공상 확인서가 인정이 돼서 이제 상위 등급이 나가게 돼서 이것만 잘못했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건가요? 모르겠네.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고 내 서울병원은 내가 어디 생긴지 몰라. 해병대는 아,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좀 더 질문 안 받아. 동의 안 받아. 내가 한 말 하였으니까 안 받아. 자, 아, 나와시. 한 말. 병원에 설레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라고 빨리. 이래서. 아니 사람들. 이 정도로. 김 회장은 취재진에게 부상 부위나 부상을 당한 날짜 장소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덕남 회장은 그러면 몸에 뭐 총을 맞거나 파편을 맞거나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전혀 없어. 상처 하나도 없어. 뉴스타파 확인 결과 김 회장은 총상 등이 아닌 정신장애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95년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사실 확인서를 보면 김 회장의 경우 1966년 6월 28일 베트남 전투 중 전환 반응, 즉 히스테리성 신경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병원이 발급한 신체검사표엔 이보다 한 달 이상 앞선 5월 15일 전상으로 인해 전환 반응과 배뇨 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의 상위 등급인 4급 106호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버려 손쉬운 노무의 일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래 3급 19호야. 3급 19호. 3급 19호면은 이 완전 들어가건 완도. 완도. 누가 데려다녀야 돼 그거는. 근데
얄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완전 어떻게 지부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한급씩 살짝 내린 거야. 아, 사급으로. 자, 그래야 70%만 이런 거니까 할 수 있잖아. 네. 어떻게 저래도 네. 우겨서. 네. 하지만 김 회장은 상위 군경의 광주 지부장을 거쳐 본부 회장직도 거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가 상위 군경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2,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군경회의 전현직 간부들조차 상당수 회원들의 상위 등급이 엉터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럼 도전 가능하겠네. 이렇게 한 두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그럼요.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한 20%는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네. 상위 한 2만 명 그렇게 되죠. 한 2만 명이? 야,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많이 심각하죠. 그러네, 대놓고 그러죠. 너희 어디 부상당이냐? 무슨 전투에 부상당이냐? 무슨 수술 받았냐? 물어봅니다. 진짜 월남전이 됐든 어디서 쓰 부상당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사회생활하다 다쳐갖고 한 거 그것을 상위군이라고 뒤집어 씌우냐. 그럼 그런 복무 기록이라든지 의무 기록이 있냐.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상위 군경의 주요 인사들의 상위 등급이 조작 또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 수사가 등급 문제만 좀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넓게도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고. 다음 달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친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상위 등급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도 의혹 투성입니다. 상위군경회 같은 국가 유공자 단체는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데요. 유공자 단체가 반드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군경회는 불법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대명사업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원래 취지는 사라진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 문제를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환경개발사업소 이공장. 군대 안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가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이공장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다름 아닌 상위군경회 본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그 캔이 만 개가 딱 저장하는 거예요. 만 개야. 이런 공장을 놔두고 수독을 시켜놓고 할 이유가 뭐이냐고 이게 불고 드시는 왼손을 쥔 것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가 상위군경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 김덕남 회장을 비판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불법으로 어디다 투기를 했다든지 중간에 우리 공장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짓을 했다든지 이건 당연히 적발이 된다면 그거는 단체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본회 회장 선거에 뭐 관련돼서 뭐 어쨌다는데 그거를 해라 마라를 그냥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 업체는 2012년부터 상위군경의 산하 사업소가 됐습니다. 회사 명의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상위군경회로 넘기는 대신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기금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상위군경회로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업소를 운영할 때 이 자금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그건 안 합니다. 우리가 계약 때만 본회에 가서 도장을 저희가 없으니까 본회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세금이랄지 모든 운영은 이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군경회는 사업의 명의상 주체일 뿐
운영 일체는 업체가 했다는 것. 만에 하나 업체가 사업을 잘못해 상위군경회로 손실이 전가될 때를 대비해 3천만 원의 보증금과 5억 원의 근저당 설정, 그리고 비밀 준수 약정도 맺게 했습니다. 상위군경회가 이름만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 하는 이른바 대명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이건 대명 사업에 우리가 대명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사업 정정은 폐지하고 4대 보험 다 정리하고 원서세 다 내고 부가세 납부하고 결산서 제출하고 뭐해서 통장 군경의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인감은 전부 다 해소하라. 아니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갖다 주면 되지 뭐하려고 이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 같은 사업 행태는 불법입니다. 상위군경회가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새로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전군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처리하기엔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어떻게 상위군경회의 공장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궁색합니다. 폐기물 관리 허가는 상위군경회에서 받은 건가요? 상위군경회에서 받은 거죠. 원래 공장 처리... 아, 이전을 하거나 승계를 받으면 네. 다시 다 그 조건을 다 해서 다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 이 공장에 받은 그거를 승계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전부 그러니까 뭐 허가 저 사항 자체가 전부 군경회로... 허가가 있는 다른 폐기물 처리 공장을 빌려 용인 공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상위군경의 미디어 사업소. 그런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비슷한 사업을 했던 영화 아트텍이라는 회사도 법인 등록이 돼 있고 토지와 건물은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한 주소에 두 개의 회사가 등록돼 있어서인지 눈에 띄는 간판이나 상호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다름 아닌 상위군경의 미디어 사업 소장. 대표는 그 소장의 딸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7월 16일 상위군경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업체 역시 대명업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솔직히 누가 말해도 경기 미디어는 법적으로는 직영입니다. 우리 본회에서 확고하게 직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하게 하청입니다. 형식은 직영이지만 내용상 하청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사실상 우리가 몇 프로만 받고 나머지 일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임 사업에 대해서 금년화 비용을 실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 사업소의 부채는 지난해까지 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수십억 원이 더 불어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임을 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운영권자인 상위군경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명 사업을 벌였다는 약점과 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진행 중인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회의록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위군경의 미디어 사업 소장은 오히려 빚을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빚져갖고 상위군경회가 도산에 처했을 때 빚 갚아달라고 나한테 사정하고 빚을 나한테다가 몇십억씩 나한테 남겨주고 네가 조달청 가서 수주해가지고 그러면 빚 좀 갚아달라고 사업권을 빚을 나한테다가 갚아달라고 저 남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상위군경회는 대명 사업으로 명분도 잃고 돈도 잃게 생긴 겁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상위군경회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군경회 측은 1년만 참아주면 정상화시키겠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도 면담 신청해놨고 경찰청장도 면담 신청했어. 앞으로 손 떼달라고 1년만. 상위군경회에 대해서 건드려서 이익 본 단체 언론이 하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만 알아도.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설명과 해명 대신 위력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나간 마!
사무총장께서 우리 사회비 기자 같은 놈의 새끼들 그냥 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자식아 뭘 함부로 해 이 새끼야. 예? 너 같은 놈의 새끼야. 내가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자식아 인마. 전쟁터에 가서 자식아 죽다 사는 사람들에다 돼요. 왜 그러세요 이거? 왜?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왜 못되냐? 뭐해 자식아 니가 뭐 이거 승인 어? 예? 앉아 새끼야. 뭐해 자식아 승인이 씨. 이 같은 상위공정의 불투명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인지수사 등 여러 건의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훈처 역시 일부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명의가 거기 같은 주소에 되어 있거나 네. 사업자 등록증이 같은 업종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네. 데를 다 골랐거든요. 거기를 지금 다 못 나가봤어요. 이게 일이란 게 제가 수익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업무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진 거죠. 네. 이렇게 보훈처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작 회원들의 복지와 자립을 돕기 위한 수익사업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고만 것입니다. 회원 복지를 위해서 그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옛말에 내배부르면 종 배고픈 걸 모른다. 그 얘기 아주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영리한 취급자지 진짜 상위 뭐 상위 공예 그 뭐 회장님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 있는 거야. 전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개선돼야 되거든요. 딱 뜯어 고쳐야 돼요.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상위군경회의 일부 수익사업은 회장 선거 때마다 논공 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희생한 전체 상위군경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연평 해전의 부상자들은 재심 끝에 겨우 7급을 받는데 골프를 즐기는 상위군경회 임원들은 2급, 3급, 4급으로 한 달 수백만 원씩 타가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이 아닐까요? 상위군경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월남전에 저기 파병 보내겠다 하면은 가시겠어요? 아이고 안 가지. 이제는 안 가지. 김 씨가 받은 상위 등급은 2급 103호.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도 굽혀지고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좀 더. 질문 안 받아. 당장 안 받아. 내가 한 말 하였으니까 안 받아. 자, 나와. 그럼 얼마든지 그럼 도전 가능하겠네. 이렇게 그럼. 한 두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한 20% 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 상인 한 2만 명 그렇게 되죠. 여기 어디야 자식아 인마? 전쟁터에 가서 자식아 죽다 사는 사람들에다